어떻게 된 거예요? 예, 염색을 제가 한 3살 전인가 했는데 네. 어느 순간 색도 빠지고 머릿결도 점점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이렇게 원래 곱슬이긴 했는데 좀 더 심해졌어요. 아, 염색 안 하시고요? 네네네. 원하시는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? 12월 초에 이제 친선우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살짝 넘기는 좀 그런 머리를 하고 싶은데 곱슬기가 보면은 네. 정확히 딱 염색된 부분만 심하잖아요. 네네. 6cm 이상부터 올라오게 되면 머리 길이가 곱슬이 심해지는 타입이에요. 이건 제가 권장해야 되는 건데 이 염색된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네네. 머리카락을 내리시든 아니면 올리시든 하셔가지고 아, 네. 모양을 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을까 해요. 네네. 이게 넘기시거나 네. 하셔가지고 모양 내시는 것도 있고요. 네. 어, 네 이렇게 넘기시면. 이런 스타일 좋으시죠? 네. 쉼표랑 가을 스타일로 느낌 가실게요. 자, 그러면 투블럭으로 할 거예요? 원블럭으로 할 거예요? 투블럭으로. 투블럭이요? 네. 자, 한번 잘라볼게요. 아래 머리끼리 괜찮아요, 지금? 네. 네. 자, 이제 여기서 머리를 자를 거예요, 좀 많이. 곱슬기가 심하니까. 네. 자, 오늘은 반대쪽부터 안 자르고 위에부터 자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. 네. 얼마만큼 남기느냐가 진짜 중요하죠. 앞머리선 좀 깔끔하고 갈게요. 네, 네. 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1cm 유지하면서 끝. 높이 올린 이유는 곱슬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려친 거고요. 이렇게 하면 높이가 만들어진 거죠. 나 커트한 지 일주일 지났어 하는 느낌을 해드릴게요. 아, 네. 나 미용실 갔다 왔어, 아니라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자연가르마를 통해서 여기는 걸쳐주고 네. 여기를 살짝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하는 걸 권장해드리죠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, 하드하지 않게 너무 하드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볼 수 있어요. 네네. 이렇게 좀 잡아드릴까요? 살짝? 아니면 말려만 드릴게요. 이렇게. 네, 말려만. 좋아요. 왁스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옆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돌리면 옆에 보이시롱. 오. 이쁘죠? 네. 그래요. 얻는 게 이뻐요.